미래통합당 상근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원석입니다. 두 가지 문장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권은 무엇이 필요한가? 정수경 무단 광복 사과 기밀 문서를 속히 공개하라. 숨겨왔던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외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연례 외교 문서 공개 제도를 통해 30년이 지난 외교 문서 기밀 해제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달리 24만여 쪽에 이르는 기밀 해제 외교 문서 중 국민적 최대 관심사였던 1989년 인수견 무단 광복 사건만 공개 대상에서 쏙 빠졌습니다. 아마도 광복 사건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현 정권 최고 실세 그룹인 전대협 출신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989년 당시 한국외대 불학과 4학년 임수경은 평양 학생 축전 참가 사건의 당사자였으며 이를 전폭적으로 기회 후원한 배우가 북한 발악이 정권 1등 공신 클럽인 전대협이었습니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문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전대협 관련 기밀 문서를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의 알 권리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어떻게 뜸을 들이면서 문서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 관련 문서라는 외교부의 석연치 않는 해명으로 이런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북한 앞에서 유독 작아지는 정부입니다. 그런 북한 발악의 형태가 친북 성향의 전대협 출신 정권 실세들의 영향력 때문이라면 이는 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위협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일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외교부가 즉각적으로 임수경 무단 방북 사건의 전말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한없이 작아지고 침묵하는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색깔론에 오해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떳떳하게 기밀문서 해제를 통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논평 말씀드리겠습니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입장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N번방 사건은 본질적으로 익명의 숨은 디지털 성범죄이자 일부 왜곡된 성인식이 IT 매체와 결합되어 나타난 이 시대의 새로운 사회학입니다. 이런 초유의 비극은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 내 그친 제도적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불법 성착취 동영상 사건인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통합당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연루된 인사가 저희 당에서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출당 등의 초강력 징계를 통하여 정치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을 천명합니다. 절대적 무관용 원칙을 당내에서부터 적용하여 이런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유사 성범죄 사건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 기준 마련은 물론 예방적 차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당은 지난 3월 N번방과 관련된 수차례 제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찰 당국의 부실한 초기 대응을 규탄합니다. 특히 안이한 자세로 일관했던 관련자,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은 N번방 방지 3법 등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더욱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유사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과
성폭력 처벌법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등 세 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 불법 영상 제작 및 운영자뿐만 아니라 가입자 및 제작, 유포, 구매자까지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지죄의 범주를 확대하여 이를 상습적으로 시청한 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5월 원포인트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차후에 N번방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진일보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내 여성과 남성 모두 이러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